특별한 증상은 없었었고요. 예. 건강검진을 통해서 네,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해야 돼.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보시더니 젊으신 분이 안타깝네요 하시면서 암입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이 갑상선 암이 좀 착한 암이다라고 불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착한 암. 세상에 착한 암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얘기가 사실은 갑상선 이렇게 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상처받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 갑상선 암이 생존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완치 기준을 할 때 보통은 5년 생존율을 말씀드리는데 갑상선 암은 5년 생존율이 거의 사실 100%이기 때문에 10년 생존율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갑상선 암이라고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혹은 이게 전이를 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40%까지 떨어지거든요. 야.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착한 암이다. 뭐 괜찮다라고. 왜, 암은 암인 거지. 암이요. 괜히 암이 아니죠. 제가 사실 별명이 열정 만수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요즘에는 좀 이렇게 다운돼 보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네. 좀 죄송한데 말씀 중에 톤이 좀 다운되고 있거든요. 착한 좀 활용하고 있는데. 자, 색소폰 왕자 우리 갑상선 암을 극복한 우리 브랜드 채 몸실의 건강 비법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뜻을 알아야 되니까 브랜드 채 브랜드는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브랜드 너니 왕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왕자 되는 태왕자. 자, 태왕자 몸신에 대적할 두 번째 몸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begin! 갑니다! 아, 이 노래! 너무 대박이신데? 어머니신가? 날라던 cuerpo alegría Macarena. 어머 약간 나루 형이 같기도 하고. 와우! 대박이다! 멋있다! 와! 저렇게 돼보고 싶어, 한 번이라도. 와! 아니, 왕따님 한 대 맞아요! 완전 깜짝 놀라셨어. 빙근혁과. 와! 안녕하세요. 저는 갑상선팀에서 머슬팀으로 변신한 반전 있는 여자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머슬퀸이라고 하면요?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보디빌더, 피규어, 그다음에 스포츠 모델 세 부분에서 3관왕을 제가 차지한 경력이 있어요. 네. 실패타운. 네. 그래서 아마 머슬퀸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갑상선 퀸에서 머슬퀸이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고요. 예. 갑상선기는 항진증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은요. 임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둘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둘째를 낳은 동안 갑자기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아이를 다행히 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 운동이 지금 머슬퀸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목소리.